우리는 우리가 먼저 디자인하는 회사다. 삼성의 가로벗는 아이리버 국립중앙박물관 컨널 디자인, 그리고 올림픽 성화봉과 성화대 디자인을 많이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디자이너 김형세입니다. 어렸을 때 야단을 무지 많이 맞았죠. 그죠? 모범생이라기보단 모험생이에요. 선생님을 안 쳐다보고 창밖에 노는 애들이 보는 게 더 재밌어. 그 야단은 맞지만 바꾸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범생은 하려는 걸 잘하는 거고요. 모험생은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서 뭐라고 시키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작품 중에서 가장 가슴 떨리게 디자인했었던 작품이 그 성화봉과 성화대. 이 그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화봉만 의뢰받았어요. 근데 성화봉이 이제 그 만족스럽게 나왔다 하면서 성화대도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건축가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을 한 거죠. 이런 시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에 도전을 했고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더라도 성화대는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상을 했거든요. 최근에 반가운 소식은 그 성화대를 우리나라에서 랜드마크로 보존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모험생도 있지만 그보다는 모험생이 더 큰 걸 만든다. 완전히 모험자죠. 도전자죠. 성에 있었던 내 아들이 Mother's Day에 쿠폰을 하나 선물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엄마를 위해서 카워시 해주기, 그 다음에 빨래 해주기, 설거지 해주기 뭐 많이 나와요. 쿠폰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카워시에 넣고 expire 30일 후에 빨래 해주기 얼마 when expire 언제 만기 등 마사지 15분간 만기가 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쿠폰으로 그림에 이쁘게 밤새도록 아마 그렸을 거예요. 맨 뒷장이 이제 최고의 작품인데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만기 없음 마지막 장이 와이프 울려온 거죠. 그게 지금도 나한테 디자인의 원칙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우리 디자이너들 다 모아놓고 그 쿠폰을 보여줬어요. 우리 이제부터 디자인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하자 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디자인이 실제로 엄청나게 히트를 치기 시작하죠. 이노 디자인에는 우리 그 슬로건이 Design is loving others라고 써 있어요. 디자인은 사랑이다. 우리 국민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거죠. 선진국 치고 디자인 강국이 아닌 나라가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선진국이 되려면 디자인적으로 강국이 돼야 된다. 디자인 문화 수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상용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명품을 사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디자인의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게 행복 에너지가 돼요. 진짜 디자인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디자인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커다란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디자인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좀 전파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김형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어렸을 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100배 만배가 됐기 때문에 진짜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유명한 운동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애국인들이라고 보는데요. 디자이너들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단순 어떤 그 생산을 위한 디자인만이 디자인이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 모범생보다는 모험생이 될 수 있는 용기,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 단어 속에 묻히지 말고 더 넓게 디자인을 이해한다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젊은 디자이너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죠.